척추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척추 수술 후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상처 소독은 2-3일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합니다. 퇴원 후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을 선택하여 상처 소독을 받으면서 실밥을 제거할 때까지 상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상처 부위의 실밥 제거 시기는 수술 후 7에서 14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상처가 붓거나 발적, 열감, 압통, 농이나 벌어짐 등의 이상성이 있으면 즉시 해당 진료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척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수술 부위에 침은 염증 우려가 있으며 견인치료도 융합이 안 될 수 있고 초음파 치료 자체는 수술 부위에 상처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목적은 척추와 디스크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을 예방, 바른 자세 및 척추 교정, 손상된 근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은 시술은 3주 정도, 내시경 치료는 4주, 관절적인 수술은 4에서 6주, 척추 유합술의 경우는 3개월간 착용을 합니다. 보조기를 착용을 장시간 할 경우 단점은 너무 오래 착용할 경우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며 근육, 인대, 근막 등의 길이가 짧아져 2차적인 통증이 발생합니다. 혹시 보조기를 빼면 아플까봐 무서워서 보조기에 의존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 후 팔다리에 통증이나 저림감이 있을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합니다. 세면대에서 세수만 하는 경우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받침대에 올려놓거나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고 머리만 감을 경우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여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머리만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샤워기를 벽에 꽂아놓고 서서 감는 것이 가능하나 힘든 경우에는 미용실을 이용합니다. 수술 후 목욕은 서서 하며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시면 안 됩니다. 샤워는 실밥을 제거한 다음날부터 가능하고 통목욕은 실밥 제거한 지 한 달째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복귀하시면 안 되며 수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복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안정을 취하는 것 자체가 재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시경 치료 이후에는 2-3주부터 복귀가 가능하며 척추 후궁 성형술 시에는 4주, 그리고 유합술 시행한 경우엔 6주부터 가능합니다. 직장 복귀 후 주의사항은 사무직인 경우는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금하고 50분 좌석을 한 후 8분은 스트레칭, 그리고 2분은 걸은 후에 다시 앉는 것을 반복합니다. 힘쓰는 일을 하시는 분은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자세와 무거운 물건을 들기는 피하고 업무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최소 침습적 치료 및 관절적 수술의 경우 4에서 6주 이후에 온전히 가능하고 유합술의 경우에는 12주 이후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운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술 후 운동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플 때는 운동을 중지하고 가볍게 시작하여 서서히 강도를 높입니다. 모든 운동은 부드럽게 하고 무리한 힘을 주거나 반동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최소 2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퇴원 후 특별히 시작해야 할 운동은 없고 보조기 착용 기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걷기 운동 정도 시행하고 보조기 제거 이후에는 배와 등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허리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걸을 때는 느리게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가 높으며 수술 후에는 달리기보다는 빨리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오후에 각각 실시하며 1분에 120보 정도로 걷습니다. 자전거의 경우는 허리와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허리를 많이 숙이면 허리에 몸무게가 많이 실리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하루 30분 정도 운동하면 적당합니다. 야외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가 더욱 안전합니다. 수영은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척추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영을 하지 말고 다른 운동을 찾는 것을 권유합니다. 등산은 척추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지만
무리하면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경사가 심한 코스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등산은 피하고 가벼운 차림으로 경사가 심하지 않은 낮은 코스를 선택합니다. 골프는 척추와 골반,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이므로 시작 전에 스트레칭으로 허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골프 스윙할 때는 허리를 비틀지 말고 팔과 손목을 가볍게 하고 너무 강하게 스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한꺼번에 여러 부위의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여러 관절을 동시에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가 동작 중에 몸을 지나치게 굽히거나 틀어야 하는 동작은 허리에 무리를 주므로 피하고 집에서도 혼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로빅은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주므로 자기 몸에 맞는 가벼운 에어로빅을 천천히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건강은 건강할 때 예방하고 지키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의사가 알려주는 의학정보 부산 큰팁이 이번 시간에는 척추 수술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